와우 친구들, 빠삐용입니다. 떡떡밥 하나 가져왔어요. 과연 모터사이클 타이어의 폭이 더 넓을수록 더 많은 그립을 줄 수 있을까? 모터사이클의 타이어가 폭이 좁은 것과 폭이 넓은 것을 비교해보면 타이어 자체에서 봤을 때 타이어 폭이 넓은 게 면적이 그만큼 더 넓기 때문에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타이어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스프링 하질량이라고 해서 스프렁 매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가 하질량. 우리가 프론트 포크나 서스펜션이 있으면 그 서스펜션 밑에 휠이 있죠. 휠 바퀴가 딱 달려있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요 쇼바 끝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쇼바가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스프링의 탄성이라던가 안에 댐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충하고 회복하고 완충하고 복구되는 그런 현상을 수시로 굉장히 빠르게 연속적으로 작동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동, 충격 이런 것들을 흡수해주죠. 잡설이 길었습니다. 서스펜션 끝에 바퀴라는 무게추가 달려있어요. 이 무게추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서스펜션의 작동속도, 반응속도 이게 민첩하기보다는 점점 둔해지게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고급 사양 아니면 튜닝을 할 때 그 현가하 질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마그네슘 단조 휠, 알루미늄 단조 휠, 카본 휠, 브레이크 디스크, 캘리퍼 뭐 캘리퍼도 단조 캘리퍼 무게가 좀 더 경량화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브레이크 디스크도 플로팅 핀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의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디스크를 사용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 발산과 경량화를 위해서 주철로 큰 디스크를 다 구성을 하면 무게가 굉장히 나가겠죠. 두 가지 재료 마찰되는 면적은 비교적 튼튼하고 열에 좀 강한 주철 재질을 사용했다면 그 안쪽에 디스크를 휠에 고정해주는 그 넓은 부위는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해서 경량화하고 디스크에서 발생되는 열을 좀 더 잘 발산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두 가지 재질이라서 용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플로팅 핀이라고 그 리벳을 박아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재질을 하나로 고정해두고 있죠. 또 잡설이 길었습니다. 결국은 스프링 하질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서스펜션의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주행 느낌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지만 스프링 하질량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다이나믹함과는 거리가 멀어지 좀 둔해지지만 장점으로서 타이어의 접지력 그립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같은 조건에서 폭이 좁은 타이어와 폭이 넓은 타이어를 그런 식으로 차이점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쿼터는 100에서 110, 리터는 12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 폭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핸들을 돌릴 때 부하가 좀 많이 걸리죠. 실제로 손으로 돌려보면은 커브라든지 타이어 폭이 굉장히 좁은 그런 모터사이클보다 폭이 넓은 또는 리터급 바이크의 핸들을 돌려보면 핸들이 잘 안 돕니다. 조향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타이어가 회전을 하면서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그 열이 타이어가 폭이 크면 클수록 그 열이 골고루 전달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발산이 됩니다. 제가 타이어 예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타이어의 열이 최적의 상태일 때 최적의 성능을 낼 수가 있는 반면에 그 특정 임계 온도를 지나서부터는 타이어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타이어의 내구성 또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트랙션이 많이 걸리죠. 앞바퀴는 그냥 굴러가는 바퀴이기 때문에 뒷바퀴에 비해서 평상시에는 타이어의 열이 덜 누적이 됩니다. 뒷바퀴 같은 경우에 구동바퀴이기 때문에 수시로 부하가 많이 걸리고 타이어에 열이 많이 축적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폭을 넓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열, 열을 발산시켜서 그 열을 최적의 온도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걸 꾀했기 때문에 그 타이어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안정적인 접지력과 성능, 내구성 등을 위해서 타이어 폭을 넓게 쓰는 것이고 앞 타이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들 조작할 때 부하가 걸려서 힘든 것과 앞에는 그만큼의 과도한 열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타이어를 넓히지 않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동일한 코너에서 같은 속도로 코너를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는 타이어 폭이 쿼터급 사이즈 작은 타이어이고 하나는 리터급 폭이 넓은 광폭 타이어가 장착된 모터사이클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바깥쪽으로 코너 밖으로 내던지기 위한 구심력이 존재합니다. 그 구심력을 극복하면서 코너를 돌기 위해서 우리는 린 앵글을 주면서 모터사이클을 타게 되죠. 우리가 그 코너를 돌아갈 때 무게중심의 위치가 일정함에 따라서 그 타이어의 컨택 패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좌코너를 돌아가고 있어요. 좌코너, 좌측으로 돌아간다. 근데 좌측으로 돌아갈 때 그 구심력이 앞뒤 바퀴를 꾹 누르겠죠. 꾹 누르는 만큼 그 타이어는 더 노면에 눌리게 됩니다. 그때 접촉하는 면, 컨택 패치가 커지게 됩니다.
이야기 왜 하는 거지? 동일한 환경에서 코너를 돌아가고 있을 때 타이어의 크기에 따라서 우대는 린앵글의 각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면적이 넓을수록 접지력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타이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접지 면적 또한 같이 넓어져서 그 넓어진 접지 면적으로 인해서 타이어의 그립, 접지력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타이어의 면적과 접지 면적의 관계는 서로 비례되지 않습니다.